영화 배우 김수로가 무용검에 우정 출연합니다. 영화 강큰 가족의 촬영차 지난달 말 북한을 다녀온 김수로는 지난 3일 무협 영화 무용검에 우정 출연을 위해서 다시 중국 황저우로 출국했습니다. 신현준, 이서진, 윤소희 등이 주연을 맡은 무용검은 발해 시대를 배경으로 새 영웅의 이야기를 다룬 무협 영화로 비첨으로 전국 2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김영중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. 김수로는 이 영화에서 무예가 뛰어난 관청 수사관 역을 맡아 짧지만 굵은 액션 연기를 펼칠 예정입니다. 오는 8일 귀국하는 김수로는 곧바로 강큰 가족의 마무리 촬영에 들어갑니다.